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와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1등을 차지하게 된 전 세계 180여 개국 중에서 가장 대장암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 대장암 세계 1위. 자, 한 10만 명당 45명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암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너무 한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시고 또 고기를 많이 드시고 술안주를 많이 드시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배도 많이 나오고 또 일부는 검진을 많이 받으셔서 대장암이 좀 조기에 많이 진단된 거. 이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대장암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검진이 굉장히 한국인한테 중요한 검진인 거죠. 자, 그러면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위험합니다. 소주 한 잔 더 마실 때마다요, 대장암이 7%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종을 제거하셨던 분이 2년쯤 뒤에 다시 용종을 보기 위해서 대장암 검진을 하시게 되면요, 그 사이에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요, 용종이 또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뭔가 술은 굉장히 대장을 자극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유소가 적고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거나 또는 붉은 고기, 그러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죠. 그리고 또 가공육. 그 다음에 또 운동이나 활동을 덜 하시는 분, 그래서 또 배가 나오신 분,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도 역시 대장암 위험도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거죠. WHO의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가공육, 그러니까 고기를 가공해서 소세지나 햄과 같은 이런 육가공 제품을 만든 것과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이다. 그래서 하루에 50g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대장암을 한 18%까지나 더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육류에는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아미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뉴가 가공 과정을 거쳐서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 아민이라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육류들은 잘 성하지 않습니까? 상하지 않도록 하고 또 색깔을 예쁘게 하도록 위해서 발색제를 집어넣습니다. 그 발색제가요, 아지살 나트륨인데요. 이 아지살 나트륨 역시 우리 몸 안에서 발암 물질을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되는 건요, 제가 아까 50g 드시면은 18% 정도 증가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한국인들은요, 드시고 계시는 육가공 제품의 양이 한 6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암이랑 좀 거리가 적은 양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것들은 노인까지 다 합치고 이런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까지 다 합쳐서 나온 평균이고요. 실제로 많이 드시는 분 진짜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드시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정말 햄 같은 거 없으면 식사 못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만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암들은요, 맨땅에서 생깁니다. 그런데요, 대장암은 특징적으로 맨땅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생기냐면요, 바로 대장 용종에서 생깁니다. 용종이 생겼다가 암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 사이 한 번이라도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용종을 제거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암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암입니다. 제가 용종이 암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1cm짜리 정도 되는 대장 용종이 우리 장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 용종이 5년, 10년, 20년 뒤에 암이 될 확률은요, 각각 5년 뒤에는 3%, 10년 뒤에는 8%, 20년 뒤에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꼭 발견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대장암 검사를 할까요? 자, 현재 국가에서는요, 대변에 숨어있는 피를 검사해내는 대변자멸검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숨어있는 피예요. 우리가 대장에 암이 생기거나 용종이 생기면요, 그 조직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대변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장운동에 따라서 약간의 피가 해지면서 흘러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대변에서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암이 있는데도 피가 안 나오면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해도 정상으로 나오겠죠. 사실 그런 비율까지 감안하면은 대변 자멸 검사는 암을 진단하는 능력이 좀 낮습니다. 한 50 내지 70%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30%에서 50%의 대장암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요. 어떤 기계를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검사하는 그런 침습적인 검사도 아니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암 검진에서는요, 대변 자멸 검사를 기본 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대장암 검사의 가장 스탠다드는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실제로 장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내시경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용종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암을 발견해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1cm가 넘는데 이
용종을 못 발견하는 비율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0건 중에서 2건 정도뿐이 안 되는 아주 정확한 검사이고, 가장 장점은 용종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장 정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요. 하다가 구멍이 나거나 피가 나는 사건도 1,000명 중에서 한 5건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이 좀 시도가 됐어요. 장 정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항문에다가 가스와 조영제인 바륨을 집어넣어서 코팅을 해갖고 장벽을 보는 대장 이중 조영 바륨 관장술이나 또는 CT를 찍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이 다 대장 내시경만큼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이런 검사들은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서는요, 45세부터 80세의 성인은 1 내지 2년에 한 번은 대변 자멸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요, 일반적인 전 국민에게 주는 권고고, 약간은 대장암 검사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대장암을 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수까지를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권고고요. 실제로 개별적인 권고를 드린다면은 저는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0세 이상에서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가족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어요. 아버지도 대장암이었는데 제 큰형님도 대장암이에요. 그럴 경우는요, 이 나이를 50세에서 10년 당겨서 40세부터 하시는 것이 좋고요. 집안에 대장암이 한 명뿐이 없지만 그 한 명이 좀 일찍 나이가 어렸을 때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런 분들도 50세에서 10년 당겨서 40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대장 내시경을 쉽게 받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황당한 게 어떤 경우냐면요, 대장 내시경 돈 내고 장정결 힘들게 했고 내시경 힘들게 받았는데 대장 안에 변이 들어있어서 다 못 보고 나온 경우예요. 그러면 정말 몇십만 원 날라가고 밤새도록 설사한 거 다 날라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장정결을 해서 대장 내시경을 원샷에 끝내시냐면요, 첫 번째, 대변이요, 정말 수돗물 틀었을 때 나오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장절결을 해야 돼요. 병원에서 준 약 다 먹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물이 수돗물 같지 않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셔서 반드시 거기에 있는 의료인한테 얘기를 하세요. 안 깨끗하다고 아직. 그러면 그분이 또 약을 더 주실 겁니다. 그럼 다른 검진을 받으시면서 장정결을 하시고 장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검사 맨 마지막에 대장 검사를 하시면은 검사를 두 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독 장운동이 느리고 소화가 느린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또 변비가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식사를 하시면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변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시는 식사보다 한 끼 정도 더 공복을 하세요. 그리고 물을 한 통 정도 더 드시게 되면은 훨씬 깨끗한 장 상태로 빨리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항상 병원에서 주는 물, 병원에서 권유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이 조금 물을 드셔야 장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박현아입니다. 감사합니다.